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는데요. 지금은 너무 날이 더워졌어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창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제 방의 저쪽이 창문인데.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이 비명 소리는 저희 집 바로 앞이 놀이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영상을 보시니까 뭐가 오랜만일까요? 뭐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거 편집이나 이런 건한 번에 하락 해가지고 쭉 예약을 올려놓기 때문에 저는 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는다는 점 여러분들 되게 어색어색 벌써 한 5만 8천 분이 저를 팔로우하고 계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와이신 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컨텐츠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한정이 좀 있어요. 신발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제품들을 저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조금 더 앞서서 제품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국내 최고의 쇼핑몰 무신사 감사합니다. 드디어 무신사와 이제 처음으로 또 저희가 신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신사에서 신발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무슨 신발이요? 그랬더니 작년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을 사뭇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 신발입니다. 아디다스 01 제품을 무신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디다스 01이고요. 요렇게 사이즈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B3761호 그리고 275제 사이즈고요. 지금 현재 무신사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제품입니다. 16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바로 박스 안에는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특별한 박스가 특별할 건 없어요. 넘어가고요. 요게 무신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16만 9천원 아디다스 01 흰, 빨, 남 제품입니다. 저희 둘째가 밖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주말에는 원래 낮에 이렇게 녹화를 안 하는데 오늘 부득이 제가 또 화요일날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오늘 일요일날 오후에 사라라락 녹화를 해놓고 간다는 점 양해해주시고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영원 제품이고요.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놀라운 제품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원 제품은 아디다스 팔콘도르프라는 신발이 있어요. 그 신발에서 영감을 얻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유행했던 팔콘이라는 제품을 지금의 아디다스 오리지널이 뭔가 리메이크해서 만든 게 영원이라는 제품입니다. 팔콘의 베이스를 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굉장히 넓은 바디감이에요. 그러니까 발볼러라고 불리는 사실 발볼러는 여러분 발볼러가 아니에요. 우리는 발볼러가 아닙니다. 우린 동양인일 뿐이에요. 동양인의 발이 그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발볼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팔콘을 베이스한 이 영원 같은 제품은 발볼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반다운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 그거 이따 제가 한번 신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특징이 있고 팔콘이랑 동일하게 여기 뭡니까? 여기 보니까 토션이라고 써있죠. 토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착화감이 편안한 데디 슈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아디다스가 이 영원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글리 슈즈의 대세를 이어가기 위함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원히 이 컬러는 무신사 스토어에서 아마 16만 9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을 건데요. 지금 무신사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뭐 그냥 했더니 무신사에서 아우 저기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요? 했더니 이거를 보내주셨어요. 자,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매되지 않은 그 제품입니다. 8월에서 9월 언제 나올지도 정해지지 않은 그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 제품은 바로 아디다스 공홈이나 플래그십 스토어 그 외에는 무신사에만 발매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불변의 화이트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불변의 화이트냐? 사실 모든 제품들의 올인 제품은 항상 인기가 좀 어느 정도 이상은 있는 편이에요. 그 부분들 참고하고 요 제품으로 매테리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션 시스템이 요쪽에 들어가 있어서 이 미드풋이라고 하죠. 발 중간이 굉장히 편안함을 주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하고 이따가 한번 신어보도록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일단 굉장히 올드스쿨한 이 재질들. 그래서 요쪽은 메쉬 재질이 되어 있고요. 요쪽은 누버국 재질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재질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이쪽은 나일론, 메쉬, 스웨이드 재질 뭐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 설포에 있는 이 오리지널릭한 약간 오리지널릭이란 말이 맞나요? 약간 클래식한 이 아디다스 로고가 불꽃 로고가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요 신발은 조금은 매칭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바지에 신고 나서 요 색깔 혹은 요 색깔 혹은 요 색깔 티셔츠를 함께 배치해 주면 좀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박스를 보면요. 지금
지금 이지부스트 500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야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지부스트 500과는 조금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맛 정도는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간 실루엣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미드솔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 밝은 색이고요. 뒤에는 약간 더 누런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힙컵을 한번 볼게요. 이쪽에는 바람구멍 메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서 끈 묶는 곳에서부터 뒤에까지는 하나의 가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 칼국수 끈으로 되어 있고요. 인솔을 한번 볼까요? 인솔은 굉장히 딱딱히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만 아디다스 이렇게 오리지널 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제품 한번 신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원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사이즈가 아니라 260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 빨간색, 흰색, 남색을 한번 흰색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이보리색. 오? 이거 엄청 편하네요. 오, 되게 놀랍다. 되게 불편해 보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에 이지 이제 500을 처음 신어보고 했는데 이게 발볼이 넓어서 굉장히 착화감 좋으네요. 이게 지금 이게 75 사이즈거든요. 75 사이즈인데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발볼 때문에 여기 때문에 우리가 좀 큰 사이즈를 신잖아요. 그럼 제 발이 여기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요. 이거는 제가 70 신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쿠셔닝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탐나네요. 탐나. 네.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발끝에서 조금 더 예쁜 신발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 올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대세를 바로 탈 수 있는 그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전 제품이 약간 색깔이 강렬해서 조금 패션에 자신 있는 분 혹은 맞춰 입는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 신발을 택하셨다면 바로 이 올힌 영원 같은 경우에는 영원의 진가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어필해줄 수 있는 그 신발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딱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시도하고 있는 데디 슈즈의 그런 패션들을 그대로 좀 바로 적용시킨 그 모델인 것 같다는 거죠. 게다가 이전에 있던 진짜 아빠들이 신던 그 모델이 아니라 뭔가 재해석한 신발이기 때문에 사실 에어모나크나 이런 게 비교하고 뭐 이런 거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옛날에 실제로 존재했던 제품을 진짜 우리 아빠가 신었던 것들을 리트로하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한번 재해석해서 만들어낸 영원과는 조금 패션적인 감각 디테일들이 약간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코에 이렇게 올라온 이런 세련된 문양이라든지 여기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있는 요런 디테일한 디자인이라든지 요 미디솔에 신경 쓰여져 있는 요 사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뭐랄까 그냥 막상 무턱대고 아빠 슈즈가 아니라 뭔가 좀 계산된 데디 슈즈, 청키 슈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8월달, 9월달에 무신사에서 발매되는 이 제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지보다 수량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고 싶어서 이게 다 살 수 있는 신발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예상이 궁금해요. 이 올힌의 영원의 흥행 성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신발 한번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무신사에 들어가셔서 언제 발매할지를 한번 그쪽에서 뉴스를 얻으신 다음에 꼭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이즈로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